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마입니다. 벌써 트레이드조에 여름 상품들이 쫙 깔렸어요. 5월 첫째 주예요. 함께 쇼핑 가보시겠어요? 마지막에 먹방도 함께 해주시고요. 여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워터멜론. 워터멜론 스파클링 주스 4개 399 구매를 했고요. 아, 또 색깔도 예쁜. 핑크 레모네이드. 299에 하나 구매했습니다. 로우 칼로리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네, 강추하는 드링크예요. 와, 온 세상 크래커는 여기다 모여 있나 봐요.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여름 하면 또 매운맛. 예, 칠리 크래커 149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피넛 버터 프레첼 작은 사이즈 129짜리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인터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299짜리 컬리플라워 크래커도 오늘 얼른 건강을 위해서 집어넣습니다. 정말 건강할까요? 항상 사는 오트 드링크와 아몬드 캐슈 드링크도 299에 구매를 했고요. 빠질 수 없는 감초, 올게닉 케첩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 또 여름하면 정말 대표적인 또띠아와 함께 먹는 매운맛 살사도 구매를 했습니다. 예, 살사도 종류가 많은데요. 오늘은 홈메이드 스타일의 하바나 페퍼 아주 매운맛, 정말 매운맛의 살사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같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름만큼 맛있을까요? 58 애플. 예, 329에 사과 하나 구매를 했고요. 요거 뉴질랜드 꿀 항상 사고 싶었는데 오늘 399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간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포도주를 하나 살까 하다가 트레이드조 라거 맥주 예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또 시원한 맥주가 최고죠. 냉동 코너에서 이것저것 살까 하다 오늘은 꾹 참았어요. 참 지난번 새우버거는 장추고요. 마이마이 패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담백한 생선의 맛이 잘 구현이 안된것 같아서 저는 별론 것 같고요. 와, 정말 이 커피 맛 아이스크림들 다 구매를 했습니다. 와,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따 뒤에서 함께 봐주시고요. 또 커피 맛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오면은 빠질 수 없는 모찌 아이스크림도 오늘 종류별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무슨 파티가 있는지 젊은 우리 저기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자, 요거는 라즈베리 잼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스틱 과자. 간식으로, 당이 좀 많긴 하지만 얼른 구매를 했고요. 피넛버터 초콜릿 과자. 이것도 광고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항상 제가 침 흘리던 거예요. 오늘 구매를 했고요. 클링글. 이번 달은 치즈케이크 맛이에요. 다음 주 모임에 제가 사가야 되겠어요. 마더스데이 꽃이 눈이 많이 가네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그립기도 하고. 자, 얼른 집에 가서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번 주는 주로 다 간식 종류예요. 네. 그래서 제가 즐겨 먹던 것도 있고, 새로 사는 것도 있고. 국민 간식, 모찌 아이스크림. 네. 저희 작은아들이 좋아하는 타이티 작은 모찌예요. 작은 아들 생각나네. 망고 모찌를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망고 모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색깔이 환상인 스트로베리. 이렇게 보니까 호떡 같은 느낌 드네요. 호떡? 호빵? 살짝 녹아야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부드럽고. 커피빈 콘 저는 강추. 사실 오다가 신랑이 차에서 하나 먹었어요. 신랑은 너무 달다 그러는데 딱 좋은 사이즈죠. 돈이 워낙 커가지고 이거 뭐다 먹어도 배안찰것 같아요. 커피와 초콜릿의 환상이 좋아.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커피에다가 저는 아이스크림 띄워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산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블랙커피 타서 동동 띄워 먹으면 돼요. 아이스크림은 일단 얼른 냉장고에 가서 정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고요. 이 꿀은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아일랜드 거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제가 못 사봤어요. 예전에 꿀하고 좀 틀리네. 이렇게 속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간 설탕 재는 설탕 같은 느낌이네. 꿀이라기보다는. 한번 먹어볼까요? 젤리 느낌이에요. 젤리. 그냥 먹어도 맛있네. 보통 저는 이 꿀을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다. 환상의 조합이에요. 이 꿀하고 청국장가루하고 이거 아몬드 케첩하고 청국장가루 주문하는 사이트 울타리몰에서 2개 이상 하면 무료 배송이거든요. 사이트 적어드릴게요. 꼭 시키셔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진짜 맛있다. 피넛버러 이렇게. 맛있네요. 제가 이거 작은 거 샀는데 이거 술안주로 딱인 것 같아요. 이거 이따가 트레이드죠. 맥주랑 신랑하고 같이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컬리플라워. 컬리플라워 스낵이에요. 이것도 리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싶었는데 에게게게 요만해. 저는 엄청 큰 건 줄 알았어요. 안에 이렇게 조금 들어있고 조금 생각보다 너무 조그매서 실망스럽네. 맛은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컬리플라워로 만든 과자. 고등어는 맛있는 주스고요. 그것도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거예요. 살찌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된다. 아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네. 블렌드는 8개. 생각보다 너무 조금 들어있네. 8개. 제가 이중으로. 맛있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디저트로 딱이에요. 정말 맛있어. 요거는 레모네이드. 저희 작은 아들이 좋아하는 핑크 레모네이드예요. 색깔 정말 예쁘죠? 그냥 흐린, 진하지 않고 그냥 순한 레모네이드. 색깔이 예뻐서 아이들 간식 줄 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여름에 제가 그 좀 매운 걸 위주로 샀어요. 덥고 식욕이 없고 진짜 살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욕을 좀 땡기게 매운 거 위주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괜찮은데요? 이거 그 쌀쌀한 같이 먹는 맛있는데 제가 이것도 매운 쌀쌀 샀거든요. 홈메이드 쌀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딱 맛있다. 꽃대칩하고도 먹어볼게요. 이빨 교정을 해서 요즘 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이거 완전 입맛을 확 당기네. 왜냐면 제가 밥을 먹을 때 김치를 안 먹으면 밥을 못 먹는데 이빨 교정하면서 이빨이 막 흔들려져서 김치를 못 씹겠더라고.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어긋나서. 근데 이거 완전 매워. 어, 짱 맛있어. 식욕 없으신 분들 강추. 이거 좀 이따가 맥주랑 먹으면 정말 짱짱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안 먹어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피넛버러 들어있고 이거 라즈베리 잼이에요. 진짜 맛있게 생겼죠, 디저트로. 아, 이거 간식으로 하나씩 싸줘도
힘 팍팍 날 것 같아. 584가 색깔이 너무 예뻐갖고 샀어요. 6개 들은 거. 이름도 예쁘지만 색깔도 이렇게 예뻐요. 맛은 맨날 후지만 먹다가, 저 그렇잖아, 휴지 사가면 먹다가 이렇게 좀 다른 걸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꾸 먹을수록 단해. 지금 너무 매운맛 때문에 얘 맛을 몰라서. 감사합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애틀만이었습니다. 너무 매워. Come back. 엄마 이거 줬다고 한 거 비밀이야? 토비야?